제가 그 방제했다가 박밍아웃이라고 이제 써놨는데, 사실 제가 이번에 아까 저녁에 그 미팅 갔다 온 그곳은 제가 이제 아직은 제가 방송한다는 것까지는 거기다 얘기를 안 했거든요. 얘기는 안 했는데, 근데 이제 단체 사진을 찍으면서 이제 누구 보고 찍어달라고 할까요? 약간 이러다가 내가 삼각대가 있다고 했었어요. 삼각대가 있다고 하니까 좀 약간 좀 촉이 있는 분이 있었거든. 어느 정도 좀 촉이 있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혹시 크리에이터시냐고 해서 막 구독 좋아요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니까 혹시 채널 이름 뭐야 하니까 일단은 제가 당장은 지금 나중에 얘기하겠다 약간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네 제가 뭐 유튜브를 하고 있다 제가 유튜버라는 거를 또그 어디에 한 곳에 또 박밍아웃이 됐다는 어쨌든 또뭐 본의 아니게 박밍아웃이 됐네요. 박밍아웃 할 곳이 하나가 또 추가가 됐고 이제 어쨌든 근데 이제 박밍아웃을 하면서 좀 약간 그런 몇곳 이제 몇 군데 제가 방송한다는 걸그 알리고 그러면요. 좀 그때그때 좀 제가 좀 두려운 게 있어요. 일단은 제가 뭐 방송하는 컨텐츠가 뭐 교육 쪽만 하는 게 아니고 뭐 게임도 하고 뭐 스포츠 얘기도 하고 좀 되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잖아요. 그리고 제가 뭐 방송한다는 거를 얘기하면 제가 평소에 이런 하고 있는 제 생각들 이런 게좀 다른 주변 사람 생각하고 다른 게좀 나올 수도 있거든.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제가 그런 방송을 한다는 거를 잘 얘기를 안 하는 게또 인기 있는 방송도 아니잖아. 물론 이제 유튜브 채널 수많은 유튜브 채널들 중에서 뭐 구독자 수를 제가 공개를 안 하는 이유 중 하나도 좀 그런 약간 수익을 내는 채널인 건 맞는데 좀 약간 어딘가에 내놓기가 조금 두려운 채널? 이기도 하거든요. 사실 지금 그러는 구독자 수를 공개를 할 거냐 말 거냐 약간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좀참 두려운 이유 중 하나가 다른 사람들 만약에 내 채널을 봐요. 내 채널을 보는데 그동안 뭐 영상 막 되게 많이 올렸는데 구독자 수 이거밖에 안 되네? 약간 이러면서 그냥 또 다시 안올 수도 있어. 그러고 약간 그런 구독자 수가 많지 않다는 거에 대해서 좀 약간 편견을 가질 것 같은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. 그리고 사실 제 채널은요, 좀 사실 좋은 얘기 써주는 댓글이 별로 없어요. 좋은 얘기 써주는 댓글이라든지 약간 좋아요 누르는 사람이라든지가 별로 없어요. 왜냐면 제가 좋아요하고 싫어요 숫자도 제가 공개를 안 하거든요. 근데 그런 거 공개를 안 하는 이유 중 하나도 사실 그런 잣대로만 사람들이 판단을 할것 같은 거야. 사실 그런 거에 대해서 사실 가끔 제가 시청자들한테 좀 의견을 묻고는 하고 있는데 어느 시점에서는 제가 언젠가는 공개를 할 거예요. 근데 이제 공개를 하는 게 좋을지 안 하는 게 좋을지는 솔직히 저도 이건 모르겠어요. 뭐 제가 뭐 구독자 수를 의식을 안 하는 채널은 아닌데, 이거를 공개를 언제쯤에는, 어느 시점인가는 해야 되는데, 약간 멤버십을 열면서 같이 공개를 해야 되나 약간 싶기도 하고, 어쨌든, 그냥 멤버십을 열때 같이 구독자 수를 저는 공개를 할 거예요. 근데, 사실 지금 저는 멤버십도 지금 언제부터 할지를 좀 고민이기는 해요. 왜냐면 멤버십을 할수 있는 자격은 되는데 이 과연 내 구독자들 중에서 정말 그 매달 일정한 금액씩을 저한테 후원을 하면서 저를 뭐 그런 후원을 하면서 그렇게 구독을 할 사람이 있을까? 솔직히 저는 그게 두렵거든요.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 것인가? 약간 그런 숫자로 판단을 한다는 게 나는 그게 두려운 거예요.
언젠가는 이거를 좀 넘어야 될 문제긴 한데 아직 그 시점에 제가 정하지를 못했다는 거? 그래서 사실 제가 그 이번에 그 활동을 하는 그곳에서도 아직은 제가 뭐 방송한다, 유튜브 한다 뭐 이런 거를 아는데 약간 사실 이제 그분이 좀 약간 그런 약간 뭐 이제 서로 얘기를 하면서 약간 리액션도 좀 좋은 분인 것 같고 어쨌든 약간 뭔가 좀 촉이 있으신 분 같은데 왠지 막 유튜브 하는 것 같이 약간 그런 촉을 느끼는 거예요. 근데 이제 또 집에 오면서 그분 말고 또 다른 분이 저한테 이제 SNS 촉지를 보내신 거야. 그러니까 제가 방송을 한다는 걸 아는 분이 있긴 하거든요. 그래서 아예 이걸 대놓고 밝혀야 되나. 사실 그쪽에서도 언젠가는 밝혀야 될 문제기는 해요. 왜냐면 물론 사실 그 활동에서 그 활동을 통해서 제 뭐 유튜브 채널이 뭔가 이득을 받아야 된다 약간 그런 생각은 없거든요. 원래 그 목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긴 하지만 사실 그런 제 가치관 문제도 있고 해서 사실 그 작년에 그 3.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 100주년 그 추진위원회? 거기서도 사실 제가 처음에 그 방송을 유튜브 한다 이런 거를 대놓고 저는 처음에 거기를 기자로 지원을 했거든요. 왜냐면 인터넷 방송한다 유튜브 한다 왠지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지원을 안 했었는데 근데 나중에 제가 서포터즈 그 활동하면서 보니까 그 2기에서 사실 저보다 구독자 수 많은 유튜버를 내가 못 찾았어요. 결론은 하여간 그래가지고 어쨌든 막상 보니까 생각보다 뭔가 저보다 뭐 그런 잘 되는 유튜버가 제가 뭐 이런 그 이런 각종 활동을 하는 집단에 있는 것 같지는 않다. 약간 이런 느낌도 있었고 근데 사실 제가 뭐 아프리카 TV 뭐 공식 방송을 가거나 아니면 뭐 유튜버들끼리 만나거나 하면 다들 저보다 잘 되는 분들이거든. 그래서 사실 제가 방밍아웃을 한다는 게 좀 그런 두려운 게 있어요. 그런 점에서는. 그래서 언젠가는 제가 공개를 할 거지만 좀 아직은 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. 네. 제가 좀 공개를 하는 시점은 그거일 거예요. 제가 멤버십 하면 저한테 멤버십 그 후원을 해주시는 분들한테 뭔가 어떤 혜택을 드릴 건지를 좀 확실하게 정해놓고 그리고 제가 아무래도 뭐 교육 컨텐츠 뭐 시사 얘기 스포츠 얘기 아니면 뭐 역사 컨텐츠 아니면 뭐 게임 컨텐츠 아니면 뭐 일상 뭐 이런 거 각종 리뷰 여러 가지 정말 골라서 보는 시그니처 채널이기 때문에 제 채널을 구독하면서 이제 구독자들을 위한 채널 사용 설명서 약간 이런 거를 제가 좀 언제 한번 정리를 해야 될 거예요. 그런 게 확실하게 정해지면 제가 아마 그때는 아마 구독자를 공개를 할 것 같아요. 멤버십을 열면서 아마 멤버십을 먼저 열겠죠. 그리고 구독자를 공개를 하고 그 시점이 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 얘기를 할 거니까 그때까지는 좀 한번 여러분들을 기다려주세요. 여러분들 좀 기다려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구독자 숫자를 공개를 하면 좋을지 안 하면 좋을지 안 하는 게 좋을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여러분들이 좀 약간 좀 뭐 댓글 달아주시면 참고는 할게요. 제가 뭐 바로 공개한다는 건 아니고 이거에 대해서 저도 좀 생각을 하고 생각을 좀 정리할 시기가 필요하니까 사실 언제까지 제가 뭐 구독자 수를 공개 안 할 수는 없는 채널이잖아요.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것도 있나 봐요. 구독자 수를 공개를 안 하면 이게 액티브 채널이 아닌 것 같다. 약간 되게 진지한 얘기하고 있는데 벌레가 날아다니고 있어요. 뭐 나라 경제 얘기하는데 뭐 파리가 날아다니는 뭐 그런 방송도 아니고 뭐 어쨌든 그거와 관련해서는 제가 언젠가는 여러분들한테
멤버십을 열면서 전 그 여러분들한테 뭐 구독자 숫자는 공개를 하면서 좀 제 생각을 좀 정리해서 얘기할 테니까 그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어요.